대표로 있는 황기식 목사님이 하실 것이고 그 순서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대표회장께서 맡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호재창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 인사 말씀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 저 여름에 이 더운 날씨에 고생들이 많으시고요. 특별히 우리 8월 첫째 주는 휴가철인데 이렇게 우리 기자회견에 우리 언론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임원들하고 많이 와주셔서 총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신 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총회 현안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풀뜨불에 있는 대로 제가 앞부분만 제가 서른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창립한 예장통합정재선과 교회수호연대는 지난 7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세미나를 4번, 기자회견을 오늘까지 3번, 도합 7번의 행사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행사한 것과 같이요. 사실은 2018년 8월 7일 총회 재판부에서 판결한 명성권에 대해 일반 언론과 교단 내의 인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인내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양 왜곡되게 주장하는 것이 여과 없이 방송되어서 사람들은 그것이 특정 교회와 오늘의 한국 기독교의 현실인 것처럼 과대하게 포장이 되어 한국 기독교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혼란하게 몰고 갔습니다. 특히 교단 내 일부 인물들이 사실을 왜곡시켜서 억지 주장하고 또 그것을 SNS나 언론에 퍼뜨려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체들까지 기독교로 포장하여 한국 기독교의 특정 교회를 비판 공격하는 일에 가세하였습니다. 한국 기독교와 특정 교회에서 지금까지 교단과 국내외에서 한 일을 되돌아보면 어느 종교 어느 단체에 못지않게 선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의 영광을 돌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형 교회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폄하하고 조그만 잘못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여 크게 보도하는 태도에 대해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활동한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사실로 잡아 나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제목 여섯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기자회견문을 우리 한기식 우리 공동대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동대표 한기식 목사입니다. 먼저 총회 임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통합총회는 합동과 분열 이후 60년 동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103회기 총회에서 특정 교회에 대한 법리부서가 한 일에 대해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결의하여 보고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03회기 총회는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문제를 수습하지 못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였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서울 동남로의 수습정권위원회가 그간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킨 것에 대해서 다행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4월 3일 임원회에서 거부한 헌법위원회 보고는 아직까지 임원회가 확정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속히 기관에 통보하여 조속히 총회 헌법위원회가 정상적인 법리부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치 28조 6항 해석권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102회기와 동일하게 해석하였습니다. 단 은퇴한 목사에 대해서는 정치 28조 6항 1호에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103회기의 법리부서 보고 받지 않은 결의는 무효라고 해석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시행규칙 제36조 6항을 근거로 이번에가 임의로 해석을 보류하거나 지연시킬 수는 없다면서 채택을 부결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해석을 내어놓았으며 또한 지난 총회에서
폐기된 해석과 같은 내용의 해석을 보고회와 총회 임원의 심의를 거절한 사태다. 총회 임원회는 조속히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2019년 4월 3일 해석한 것을 기관에 통보하여 하루속히 총회를 헌법대로 운영하여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총회 재판국 명성권 재심에 대하여 특정교회 재심은 103회기 총회에서 재판 자체를 취소 결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심이 없는 재심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또한 총회장은 나중에 재판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며 결의를 하였다. 이 또한 불법이다. 앞에서 결의한 것을 뒤집으려면 당초 찬성 측 3분의 2의 찬성과 해석의 과반이 동의해 주어야 번의할 수 있다. 장로회 각 7회 규칙 제17조.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재심할 수 있는가? 또한 재심의 사유 8가지 중에 무슨 사유로 재심을 진행하나? 본징 124조 재심 사유. 총회 재판국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한다. 확정된다. 본징 34조 2항. 총회에서 취소 결의는 당연히 헌법 위반이다. 총회에서 정치 28조 6항 1호에 은퇴한 목사를 포함한다 라고 결의했다면 이 또한 불법이다. 99회기 3호에 은퇴한은 부결되었기에 이 항목을 살리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결의 운운하는 것은 인민재판과 같이 적석해서 특정한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제 재심 결정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총회 재판국은 재심을 취소하든지 102회기 재판할 것을 확정하고 조속히 재심을 기각하여 총회와 지교회를 속히 안정시켜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재판국들에게 그 어떤 압력을 가하여 공정한 재판이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모두에게 당부드립니다. 3. 서울 동남도의 비대위에 대해서 오늘의 총회 혼란, 서울 동남도의 김수원 목사로부터 온 것은 사실이다. 한 사람의 오판으로 자신의 노예와 소속 지교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제 헌법에서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노회장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이 기각되었고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동남도의가 새로운 임원을 정상적으로 선출하여 2년여 동안 사고 상태의 노회가 정상화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비대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총회와 노회와 지교회 위에 겸손히 사과하라. 그리고 자신들의 총회와 노회와 교회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게 만천하에 자신들의 다짐을 알려야 할 것이다. 4. 교단 내 목사님들의 문제. 본교단 내 교수 출신 목사들과 일부 무지한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 합법적인 청빙을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세워서 사실을 과대하게 왜곡 포장하여 교회법과 교회 문화에 무지한 분들에게 충분한 오해를 불러오게 했다. 그 결과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불신과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교회를 많이 멀어지게 했다. 이런 것에 대해 무엇으로 보상하려는가? 그리고 특정 교회는 개교의 담임 목사 청빙이다. 개교의 담임 목사 청빙은 그 교회가 결정한 일이다. 왜 내정 간섭하는가? 또한 이들은 교단 권징에 의해서 강력하게 징계를 받아야 한다. 권징 3조 5항 8항 9항입니다. 다섯째, 장신대 대보고 교수들과 신학생들에 대하여 장신대
가로 열고 이사장 신정 목사, 총장 임선빈 목사, 가로 닫고는 더 이상 총회 현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과 학생들을 선동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교수는 학문에 전념하고 학생은 수업에 충실하라. 장신대 일부 인사들에 의한 문제는 순수한 선지동산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교수들의 학문 질체화와 총장과 특정 세교모 교수들의 정치적인 행보와 이에 따른 학생들의 선동 등은 심각한 상황이다. 총회 현안에 관여하고 동성애 등에 대한 강력 대처 미숙과 신학대학으로서의 본연의 목적에 벗어난 많은 행위들로 학문에 전념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신학교 존폐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부터 장신대 총장 선출 방법 문제, 신학교는 신학의 본연의 자세로 학생들은 장차 미래교회의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한 수련에 충실하라. 여섯째, 언론과 시민단체에 대한 언제 세상 언론, 일반 언론 방송들이 교회를 도와준 일이 있나? 교회가 조그만한 흠이 보이면 확대 재생산하여 한국교회를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었던가. 그리고 본 교단 헌법과 규칙을 잘 알지 못하는 언론들의 무조건 세습 프레임을 세워서 불순한 본 교단 목회자들과 합세하여 교회를 파괴 분열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특정교회에 대해서 아주 경미한 것과 별것도 아닌 것은 언론에서 확대하여 다루고 합법적인 것은 반론 보도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일반 언론은 그렇지더라도 기독 언론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는 CBS, 뉴스 엔조이 등 기독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특정 교회에 대해서 아주 경미한 것과 별것도 아닌 것은 언론에서 확대하여 다루고 합법적인 것은 반론 보도 기회도 주지 않았다. 일반 언론은 그렇지더라도 기독 언론인 CBS와 엔조이는 오히려 반 기독 언론의 대열에 합세하여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닌 죽이는 일에 열을 올렸다. 그러고도 기독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언론의 생명은 공정과 사실 보도인데 지금까지 유독 특정 교회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 해명하라. 또한 상대 측의 주장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조그마한 것도 크게 보도하여 마치 사람들은 사실인 양 오해하게 했다. 또한 기윤실, 가로 열고 손봉 교수, 장진대 임성빈 이사, 가로 닫고 기윤실을 선두주자로 하여 서울 좋은 이름만의 성서 한국과 교회 개혁 7000년대와 반재반년과 평화람과 기독 법률가회 등은 실체도 잘 알 수 없는 기독 시민단체들이다. 그들은 기독교를 표방하고 윤리와 정의를 앞세워서 마치 광명의 천사로 포장하여 기존 교회 죽이기에 앞장내기 주도했다. 그러고도 기독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진 교회를 파괴, 분열, 해체하려는 분명한 의도로 보였다. 이제부터 기독시민단체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 명성교의 문제는 개교의 담임 목사 청빙이다. 주께서 특정인을 통해서 모든 교인들과 함께 피눈물로 세운 교회에 대해 무슨 시기와 질투로 관여하는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은 당연히 그 교회 공동체가 결정한다. 특정 교회는 75%의 찬성으로 청빙된 것을 왜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75% 찬성한 민주주의 원칙도 불복 의식을 세워서 한국 기독교의 엄청난 위상을 추락시키고도 기독교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 예정년은 앞으로 우리 총회가 헌법과 재반 규정에 따른 바른 운영을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교단에 속한 지교회가 불합리하게 어려움에 처해진다면 언제든지 필요 부분의 기능을 감당할 각오로 나아갈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은 구호재창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재창은 선창을 이정팔 목사님이 하실 것인데 회원들은 뒤에 통보하십시오. 귀가하십시오. 뒷부분을 같이 낭독하면 되겠습니다. 구호재창하겠습니다. 하나, 종회 임원회는 2019년 4월 3일에 보류한 헌법위원회 해석을 조속히 기관에 통보하십시오. 통보하십시오. 하나, 종회 재판국 명성권 재심은 이유 없으므로 취소하든지 기각하십시오. 기각하십시오. 하나, 서울 동남로의 비대위들은 조속히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서 더 이상 교회를 파괴, 분열하는 이단적 행위를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통합측 일부 목사들은 개교의 목사 청명을 세습이라 허위사실을 주장하지 말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나, 장신대 세교모 교수들과 신학생들은 더 이상 교회 파괴 분열적인 이단적인 행위를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불순한 기독 언론과 시민단체는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하는 책동을 조속히 중단하라. 중단하라. 아이